비둘기의 우물을 치우기 위해 일단 사다리를 타고 천천히 올라가 보는데요. 숙박 좀 잡아주세요. 어렵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사다리를 밟고 올라간 결과 비둘기가 남겨간 우물들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이 우물들은 빗자루를 이용해 털어내야 했는데요. 가늘고 예민한 전선들이기 때문에 기계가 아닌 손으로 청소를 해줘야 한다네요. 드디어 두려운 마음을 이기고 30분간의 전투 끝에 전봇대의 청소를 마쳤습니다. 와 이거. 그런데 내려오고 나니까 다리가 후덜덜 풀렸나 보네요. 아 이거. 잘했죠? 잘했습니다. 잘한 거죠? 아 예, 아주 잘했습니다. 이게 비둘기. 여기에 바닥에 떨어진 우물들까지 완벽히 치우는 센스. 예. 이거 비둘기 깃털. 아유 수고하셨습니다. 네. 저는 여기서 잠깐 좀 쉬었다가. 아유 지금 뭐 하세요? 딴 데 가셔야 되는데. 해야 될 일은 오늘 해야 되잖아요. 아우 저 다리 힘 풀렸는데. 무슨 말씀? 김주철 씨 어서 가자고요. 선배들의 손에 이끌려 두 번째 작업을 하러 온 곳은 대전의 한 아파트. 아파트 선지 비둘기가 있나? 여기 보면 비둘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? 얘네들이 그냥 가만히 있지만 아파트 근처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비둘기를 볼 수 있었는데요. 실제 비둘기로 인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례자의 집을 찾았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예, 여름에 창문을 열어놓고 지내야 되는데 이 비둘기 때문에 창문을 못 열어요. 그 비둘기 여기 보시면 배설물이 너무 많아요. 지금 보시면은 3년 전부터 비둘기로 인한 피해를 겪고 있다는 의뢰인. 비둘기가 털을 잡았다는 베란다의 시래기 쪽 상황은 심각했는데요. 언제 나왔는지 짐작도 되지 않는 비둘기의 알과 제 집이냥 털을 잡아놓은 새끼 비둘기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. 곰팡이가 피거든요. 그 곰팡이가 이제 바람을 타고 문을 열어놓으면 이제 집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. 그러다 보면 이제 호흡기 질환도 걸리고 이런 안 좋은 세균으로 인해 가지고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죠. 꺼냈다. 비둘기를 꺼내는 일로 시작된 두 번째 임무. 조심히 꺼낸 새끼 비둘기는 안전한 장소로 이동 예정이고요. 또 싸다. 오랫동안 의뢰인 가족의 건강을 위협한 비둘기 배설물을 일일이 쓸어내는데요.